본상 레드벨벳 축하드립니다. 네, 아홉 번째 본상은 레드벨벳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레드와 벨벳 어떠한 컨셉도 찰떡처럼 소화하는 레드벨벳은 매 활동마다 5인 5색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레드벨벳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컨셉, 많은 컨셉을 찰떡같이 소화해내고 있죠. 아우, 대단한 그룹이죠. 자,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먼저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SM 가족 여러분, 그리고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다양한 컨셉과 노래로 컴백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무난한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희 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과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레벨업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돌아오는 이번 연도에도 항상 모두가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